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재단의 유평화 매니저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배리어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장애아동, 여성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사업부터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활동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무장애 통합 실내 놀이터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는 이름 그대로 장벽 없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최근에는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문화와 정보 전달의 벽까지 제거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장애아동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인데요.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 함께 온 부모, 그리고 비장애아동과 함께 온 장애 부모까지 모두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놀이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실까요? 조사에 따르면 부모 세대인 어른에게 놀이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즐거움이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즐거움보다는 자유를 좀 더 많이 떠올렸다고 해요. 어른들에게는 즐거움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작은 휴식의 시간 같은 거죠. 이 작은 휴식의 시간인 놀이마저 장애 아동에게는 큰 장벽이었는데요.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무장애 통합 놀이터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국내 최초 무장애 통합 실내 놀이터인 꿈틀꿈틀 놀이터가 조성되기 전에는 장애 아동만을 위한 놀이이거나 비장애인에게는 장애 체험이나 인식의 공간으로서 받아들여졌는데요. 꿈틀꿈틀 놀이터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그래도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모두가 함께 놀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조금 더 공감대를 넓혀 나갔고요. 이후 전국 30여 개에서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폭염과 폭우 속에서 또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최근에는 키즈카페와 같은 시설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장애아동, 장애 부모에게는 또 새로운 장벽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 새로운 장벽을 허물고자 아름다운 재단, 서울시 양천구가 양천구 신트리 근린공원에 공공성 있는 차별 없고 안전한 실내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중안점을 두고 있어요. 무장애 통합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꿈틀꿈틀 놀이터를 통해서 조금 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 여러 곳에 조성되었던 계기처럼 이번 실내 놀이터를 통해서도 모두의 놀이권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좀 더 넓어지고 전국 곳곳에 조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놀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지 모두를 위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 말고도 누군가 배제되어 있지는 않나 하고 생각해보는 시민, 또 같이 포용할 수 있는 시민이 인권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